제 결혼식 사진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고 결혼하고 난 뒤로 본 적이 없었었는데 예.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예.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제가 좀 약간 흐트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두 분 소개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지 충분히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편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먼저 나온 책과 뒤에 나온 책의 판매 부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제목이요.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분이 따로따로 책을 냈고 두 분이 강연도 많이 다니고 토크쇼도 많이 다니시는데 두 분을 함께 모은 건 최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 기획은 제가 했습니다. 밥 먹다가. 예. 원래 목적은 이 두 분의 명성을 이용해서 저도 같이 타고 이 토크쇼를 전국을 돌면서 하면서 좀 용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기획에서 시작됐는데 두 분이 바쁘셔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속할 수 있을런지는 저는 제가 두 분을 가능하면 저는 전국 광역시를 다 돌자 이런 구상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다. 게다가 두 분 사이가 제가 옛날에 청와대 때 봤는데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네. 두 분 같이 모시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와 글쓰기 그 자체에 다 관심을 두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 내지는 또 두 분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말하기와 글쓰기를 갖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 기획을 기획이랄까요? 그때 얘기했던 게 한 달 반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최순실 사건 이런 거 터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시절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그런 행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은 시사 토크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래 질문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꼭 넣으려고 그러긴 했는데 오늘 그 비중을 조금 늘리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중심으로 가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요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개 두 책을 읽어봤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안 읽어보셨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셔도 그러니까 책 내용도 있을 거고 책 바깥의 내용도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든지 좋으니까 지금 아까 되게 소개가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그냥 본인의 이력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와 관계되게 되었는가 라는 얘기를 이거는 저 대통령 대수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강홍옥 비서관님이 그 이전에 먼저 시작했으면 얘기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태우 대통령은 안 모셨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 참 잘 만들었네요. 저희 출판사에도 저런 거 하나 만들려고 안 웃으시네. 저는 그 청와대 가기 전에 대우그룹에서 일했었고요. 그 김우중 회장 연설문을 수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을 하셨어요. 김우중 회장님께서. 그거를 한 3년 가까이 썼는데 그 인연으로 그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를 쓰는 연설 행정관이 이제 공석이 중간에 됐어요. 어디 다른 데를 가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어디 뭐 이렇게 공무원에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경련 회장 연설을 누가 썼는지를 이제 집중해서 찾은 거고요. 그래서 저하고 공무원, 뭐 기획예산처 장관 연설문 쓰는 공무원 뭐 몇 명, 그게 광복절 경축사 시험 봤어요. 그래서 모여서 본 건 아니고 이메일을 보내와서 그거 작성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윤태영 선배가 청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후보 시절에 그 우리 윤 실장님이 캠프에 와서 좀 일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겠다 했는데
당시 이제 저는 연설 행정관이었고 비서관이었던 분이 어디 대통령 연설을 쓰다가 거기를 가냐, 안 된다. 그러셔서 내가 우리 윤 선배께 우리 비서관께 좀 얘기 좀 해달라.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윤 선배께서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에 들어와서 파견을 좀 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죠. 얘기를 평소에도 굉장히 재미없게 하시네요. 그 청와대에서 이제 기존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로 파견을 간 겁니다. 그죠? 당시 비서실장이 박지원 실장. 그때 특명을 내리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대로 수행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파파이스에서 얘기를 해서 아니 저 그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당선이 딱 되니까 그 빨리 어떻게 그쪽에 지난번에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박지원 실장, 그 비서실장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의 명예를 걸고 가서 잘하라고, 그러니까 당선자 연설을 좀 잘 써드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갔는데 저는 쓰기는 계속 썼는데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당선자께서. 참고도 안 하시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께 제가 3년간 배웠는데 그거를 전혀 안 받아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일 못하겠구나 했는데 아무도 이 일을 우리 윤 선배님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쓰는 일을 그 핵심 참모들이 다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게 됐어요. 그때 왜 안 하려고 그러셨는지 두 분이 첫인상이 괜찮던가요? 우리 잘 보시는 거, 예. 인수위 때 처음 보신 거죠, 두 분? 아, 그 전에, 나옵니다. 그 전에, 캠프, 우리가 저, 노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그때 이렇게 모시려고, 첫 번째 여의도에 있는 스타벅스인가? 거기에서 갔는데. 특정 상호명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공보, 지금 제가 박상수 공보수석이죠. 공보수석한테 제가 얘기를 해주면 잘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뭐 유력한 후보이긴 했지만, 그 청와대에다 이렇게 뭐, 누군 보내달라, 그만 드려 보내달라, 그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에이스라고 세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강호구 부장이고, 다른 두 명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마침 비서실에서 공보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세 분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국 비서관님은 그때 한 인수위 하는 두 달 동안, 집에 거의 못 가고, 거기 저 외교부 청사의 인수위 사무실에 있었는데, 바닥에다 신문지 깔고 자면서, 아침에 저 뭐 이 경비견을 들고 경호팀이 와서 조사, 이, 밤에 무슨 일 없나 검사하러 오면은 강원국 비서관의 그 세퍼트가 이렇게 혀로 핥아서 깨우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뭐 와서 저한테 한 얘기는 굉장히 청와대가 어떤 데인지 아느냐, 굉장히 자랑만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그런 화장실이 추워서 고생할 거다 뭐 이런 협박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 이 글을 굉장히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하고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담백하기도 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처음에 제가 연설비서관을 맡긴 했어요. 청와대더라. 연설비서관을 맡았다가 마침 저희 전임 대변인이 좀 문제 생겨서 제가 일찍 대변인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저 강원국 비서관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저를 딴 데로 보내시려고 저를 대변인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설의 책임을 강원국 비서관한테 맡긴 거 아닐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사실은 저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제가 약간 오해를 받는 게, 제가 약 5년 내내 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총 5년 중에
대변인은 10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10개월밖에 안 했고, 실제로 우리 윤태영 대변, 저는 대변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5년 중에 2년 하셨죠? 대변인을? 그렇죠. 아, 지금 1년 8개월 된 거예요? 네. 두 번 해가. 두 번 해서, 예. 네. 저는 10개월밖에 안 했는데, 어디 가면 참여정부의 대표 대변인이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겉으로 가만 놔두고 싶지만 속으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사실은 대표적인 대변인은 윤태영 대변인이 쭉 오랜 기간 반 가까이 하신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의전비서관을 오히려 한 2년 동안 했었어. 그때 대변인을 제가 10개월 했는데 그때 어떻게 이런저런 우연한 요소 때문에 마치 5년 내내 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됐죠. 두 분이 함께 일했던 적이 비서관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었던 건가요? 아, 처음에 이제 연설 비서관 하셨고 제가 연설 행정관. 그 약간 위아래 관계가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계속 들으시네.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세요. 그때 제가 꼼짝 못했고요. 언제부터 엉기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위시고 뭐 여러 면에서 저보다 이제 위신데 그때 이제 역할이 이분이 이제 구두 닦는 걸로 하면 그 찍새였고요. 제가 딱새였어요. 찍새가 힘이 세죠. 그 대통령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전달 해주면 저는 쓰는 일을 했고요. 나중에도 대변인 끝나고 연설 기획 비서관도 하셨어요.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자리인데 연설 비서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기획자를 넣어서 연설 기획 비서관을 옥상옥으로 쓸데없는 자리를 그러니까 만드셨어요. 연설 기획 비서관 시절에 연설 비서관을 하셨던 거죠, 또 그죠? 동시에 네. 같이 나중에 볼 땐 구별이 잘 안 가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변인하고 이제 끈 다 떨어지고 어디 마땅히 둘 데가 없으니까 연설 기획 비서관이라고 했어요. 연설 팀장을 겸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직제상으로 제가 팀원으로서 이제 팀장 밑에 있었고요. 하는 일은 없으셨어요. 가끔 한 번씩 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지시하신 거 저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연설을 쓰신 것처럼 연설을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그 해명을 좀 연설 자 이 얘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씨 사건 전까지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다 써준 걸 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대통령의 기고문 글도 나오기도 합니다. 해외 언론에 기고한 경우도 두 대통령이 다 있으셨고요. 그죠? 국내 글 노무현 대통령 수시로 쓰시기도 하셨죠. 무슨 편지도 쓰고 대통령의 말과 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두 분의 역할 분담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얘기로 가겠습니다. 말과 글이 어떻게 준비되었었는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 강비서관님은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서 중간에 하나 드린 말씀은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들 질문 시간을 토크쇼지만 제가 막 하기보다는 크게 두 덩어리 가질 겁니다. 중반에 한 번, 끝에 한 번.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걸 들으면서 잘 메모해, 생각해 두시고요. 질문하시고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겠다면 저한테 메모를 주시고,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염두에 두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예, 강원국 비서관이 하신 얘기가 대부분 맞고요. 제가 5년 동안 연설문을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원국 비서관과 그 팀이 거의 5년 내내 연설문을 쓰신 게 맞고요. 제가 외부적으로는 뭐 노무현의 필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예전 여보나좀 도와줘 책 낼 때부터 옆에서 자서전 하는 작업 뭐 방송에 나가셨을 때 뭐 방송 원고 뭐 홍보물 출마하실 때마다 홍보물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연설문 팀장 뭐 다음에 재임 시절에 연설기획 비서관 또 돌아가시 전까지 봉화에서 이제 지필팀을 이끌었던 그런 경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필사로 불리는 게 있는 거고요. 대부분 연설은 이제 우리 강원국 비서관이 주로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노회동님이 제가 후보 시절에 이제 연설 비서관을 처음 맡을 때 안 맡으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까다로우시니까 까다로우시고 뭐 이게 제가 정치권에선 그래도 좀 글을 썼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글 갖고 써서 올리면은 뭐 이건 자네 글이지 내 글이 아니지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지 그래서
아, 이분은 당신 철학과 이 생각이 아주 확연한 그게 담겨있는 글이 아니면 오케이를 안 하세요. 그래서 아, 청와대 들어가서 연설비상하면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각자 빠져볼까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강원국 비서관이 있어서 전 정부에서부터 일해 오신 강 비서관이 있어서 이제 일찍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근데 다만 말과 글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기록을 제가 부속실장부터 같이 했는데 대통령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면서 같이 이제 겸해서 맡은 게 그런 검증하는 역할이에요. 말하자면 최종 제품에 나갈 때 최종 제품이 나갈 때 이걸 검수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나가면 뭐 정말 여순과 하얼빈을 헷갈리는 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하고 나가서 정말 정무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그게 왜냐하면 대변인 생활을 한 1년 넘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나가서 기자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많이 감각을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연설기획 비서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제일 1차적인 거는 대통령의 말과 글을 기록하면서 말씀은 그러니까 글은 그 연설비서관이 쓰거나 대통령이 쓰신 거를 저한테 이제 한번 보라고 하셔가지고 괜찮든가 하고 이제 물어보실 때 이런저런 이제 다른 수석실에 있는 의견까지 모아서 이런 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고요. 말의 경우는 저는 주로 이 시험삼아 말하는 상대.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속실장이나 연설기획 비서관 할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올라가면은 저한테 말을 쭉 하세요. 뭐 간밤에 있었던 일, 그다음에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 기록도 할 겸 쭉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노 대통령님 말씀을 하면서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저만 알면 요새 말하는 이제 문고리 권력이 제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저만 아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노 대통령님의 특징은 이거를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한테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있다가 수석보좌관 비서실장 거기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 말씀을 거듭하시는 과정에서 당신 생각이 정리되는 과정이죠.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대통령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좀 뭐 팩트가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말하자면 저는 검증하는 비서관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이 뭐 우리 강 비서관이 옥상옥이라고 하셨는데 제 자리를 만들어줄 때 약간 위인설관도 있었어요. 제가 부속실장으로 하면서 사적인 일정까지 관리하고 기록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세 개 다 하니까 이제 분리시켜줘가지고 그 분리시켜서 이게 한 명은 하나는 문용 부속실장이 맡고 이제 이건 나중에 김병수 지금 의원 된 김병수 의원이 맡았는데 말과 글 비서관으로 하자고 했어요. 말과 글 비서관.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좀 폼이 없고 멋이 없다고 제가 이제 주장해서 연설기 비서관으로 했는데 기자들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 비서관님도 연설기 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냐 이렇게 흥지지기를 할 정도로 그때 대통령님 말씀대로 말과 글 비서관으로 할 걸 하고 지금도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설기획 비서관이라는 건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설문 초안을 쓰시는 거는 연설비서관 대신 연설 행정관 시절에 하셨던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통령의 중요한 어떤 발언, 글, 말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시는 편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먼저 올라간 뒤에? 전 사실 잘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점은 혹시 없었는지요? 윤 실장님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놀았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윤 실장님하고 저의 관계는 윤 실장님이 일을 받아오면 저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입만 그냥 가지고 사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적질하고. 얼마나 편해요. 대통령님이 이거 하랍니다 하고 저는 밤새워서 하면 그것 보고 지적질을 하고 이거 안 된다고. 저 정말 제가 부러워했어요. 연설 기획 비서관. 그게 못해 보셨죠? 말을 멋있게 검증이라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 농담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제 그 저같이 글도 못 쓰고 이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복이에요. 과거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라고 그러셨어요. 연설문은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역사의 기록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 후대 사람들이 어느 게 김대중 생각인지 모를 거다. 그거 하나 하고 계속 반복했을 때 그게 나의 사상과 철학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100번을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옛날 걸 반복해라.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은요, 옛날 그 직접 쓰신 책, 그거 다 뒤지면 거기 안에 다 있었어요. 책을 또 많이 쓰셨어요. 옥중서신도 있고, 책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뒤져서 보면 안 해놓은 말씀이 없으세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해놓으셨어요. 심지어 뭐 9.11 테러 났을 때 담화를 갑자기 쓰게 됐는데 테러를 찾아보니까 테러는 빈곤이 부른다.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근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옛날에 써놓으셨더라고. 80년대 초에.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썼고요. 3년간.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기 게 아닌 것은 안 받아줘요. 아무리 문장이 멋있고 생각이 좋아도 내 게 아니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딱 방법은 하나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글로 노무현의 문체로 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술을 또 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말귀만 좀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실컷 얘기했는데 엉뚱한 거 써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고 또 하나는 엉덩이가 무겁게 계속 앉아서 노무현 대통령 실제로 말씀하신 걸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윤 선배는 직접 들었지만 저는 그냥 녹음된 거를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녹음 막 노무현 대통령 그걸 다 그 녹음을 다 하셨고 녹음된 거를 연설비서관이 보는데 아무 듣는데 그게 뭐 저게 장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들을 수 있었고 그게 뭐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완전히 제가 노무현인지 그게 헷갈려요. 빙의가 돼요. 그 친구 만나도 제가 노무현 거 같이 얘기를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 그것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들으면요. 완벽하게 그분의 머릿속을 알게 돼요. 심지어 예측까지 가능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 머릿속에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거를 하려면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이 막 지당하신 말씀으로 들려야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빙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오래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오래된 기간이셨잖아요. 빙의는 그 전에 훨씬 전에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빙의가 잘 안 되는 스타일. 자기 생각이 많아서 자기 글을 쓰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연설을 쓰시는 분은 이제 빙의가 되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저 후보 시절에 비토도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대통령님을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한 거를 제 글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노 대통령이 특징이 당신 연설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막 깨알같이 수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글에 대해서는 사치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제가 써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글은 그냥 대부분 뭐 사전에 보시지도 않았고 거의 국정일기라는 거를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많이 연재했었는데 대부분 그냥 오피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빙의 정도로 보면 확실히 우리 저 강 비서관님이 훨씬 더 가깝다고 봐야죠. 혼이 없는 거죠, 저는. 그 글 채택이 처음 된 게 인수위 때 어떤 거였죠?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채택률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정도가 아니고 제로였고요. 그 당선자 시절에 그 하루에 한 일정이 두세 개씩 있죠. 그리고
그때 주목도가 제일 높죠. 국민들이 그때는 관심있게 들어요. 당선자 얘기는. 그리고 이제 취임하자부터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당선자 때는 굉장히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라도 준비를 해드리죠. 알아서 하시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거의 끝나갈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제 글을 뭐 안 읽은 뿐만 아니라 참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인사드리니까 글로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보여드렸는데 계속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하고 뭐가 안 맞는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마지막 그 끝나갈 무렵에 북핵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 그 핵시설에 뭔가 폭격을 할 수도 있다, 막 그 시중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 그 저 동요하고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미 연합사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물론 연설문을 준비했는데 그걸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통역이 있는 그런, 특히 이제 그 예민한 시기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즉석에서 하지 않아요. 미리 다 원고를 가지고 그걸 단어를 잘 찾아서 번역을 다 한 거를 그냥 동시통역, 순차통역으로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연설문을 줘야 실수를 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수위 시절에는 하나 읽으셨어요. 제가 씁니다. 그날 회식하셨겠네요. 그죠? 그 대통령 이렇게 글을 준비해 보는 걸 전 옆에서 구경했습니다만, 채택률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은 높지 않습니다. 되게 엎어놓고 당신이 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자기가 준비한 글이, 혹시 내가 준비한 글을 보고 쓰지 않으셨을까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회식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가보죠. 말하기와 글쓰기, 책의 내용에 들어있는 얘기겠지만 말하기와 글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점들이 있죠. 얼마 전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카드뉴스로 무슨 언론사 하나 만들었어도 했었는데, 어떤 것, 노무현 대통령 얘기부터 그래서 비교해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자면,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노무현 대통령 역시 스물 몇 개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할 만한 것,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 윤태영 비서관님부터. 글쎄, 그 카드뉴스에 나왔던 이제 지침도 우리 강 비서관이 직접 들으신 거라서 강 비서관님이 아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노 대통령님의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제 책에도 일부 소개가 되어 있지만 말 잘하는 것과 말재 좀 다르다는 생각이라, 노 대통령님의 생각은 말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 뭐 영어로 말하면 콘텐츠겠죠. 알맹이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말보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보면은 어디에 이 인사하는 동영상 한번 찍으려면은 그 한 10분짜리 찍는데 한 반나절 거의 한 4-5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참모들이 볼 때는 아 그냥 간단히 하고 대충 찍으시지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게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한 4-5시간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은 굉장히 이제 다음 일정도 급박하고 못마땅한데, 우리 대통령이 그 안에 정확히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메시지, 정말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정말 알맹이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노 대통령님 연설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대통령 보면서 두 말도 잘하시고 이제 글도 잘 쓰시는 어찌 보면 이제 유일한 두 대통령인데,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말하기가 두렵고 글쓰기가 싫죠.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위하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두 분 다 있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간절한 뭐가 있으면 누구나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위하는 마음과 전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에서 진정성이 나오고 진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윤 선배 얘기하신 대로 자기 핵심 메시지 주장을 먼저 두 갈씩으로 이렇게 던지고요. 그거의 이유와 근거와 뭐 예시와 사례 그 뒤에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집중을 하셔서 거의 연설문 하나에 메시지는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글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미괄식이에요. 미괄식이고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국민께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게 절대 한 보를 앞서가면 안 된다. 리더는 앞서가긴 해야 되는데 반보만 앞서가고 국민의 손을 놓지 말고 그러면 아주 가장 쉽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았는데 방식이 김대중 대통령은 선생님 같이 노교수 같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연설문이 길고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장도 길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단문에 이렇게 툭툭 치고 가는 식이고 어찌 보면 이걸 못 알아들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사족을 붙이고 부연 설명을 하고 뭐 이러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탁탁탁 던지는 식이고 국민을 그냥 믿고 이런 식인데 또 하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쓰려고 그랬어요, 항상. 아, 뭔 얘기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냐. 그래서 어디 지방 같은 그 행사가 있으면 미리 연설팀이 가서 그 지역 유지라든가 지역 언론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리더는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리더가 아니다. 그건 영합하는 거다.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좋아는 하겠지. 근데 리더는 제안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신하가 왕께 상소하듯이 국민께 제안하는 게 리더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 뒤따라가는 건 리더가 아니다. 항상 그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옛날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의 연설로부터 대통령 되신 것도 보셨고 노무현 대통령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떤 차이가 특징점들이 있을까요? 큰 차이라면 김대중 총재 시절에 제가 기자회견문 만드는 걸 많이 봤는데 지금 남양주에 우리 김한정 의원이 부속실장 그러니까 그때 공보비서를 했었는데 거의 구수를 해주시면은 그거를 녹음 테이프에 옛날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다가 풀어가지고 다시 올려 문장만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거의 그게 기자회견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문장으로 가는 편인데 우리 노 대통령님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은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연설하시는 거 이렇게 쓰여진 연설문을 낭독하시지 않을 때 보면은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언부언도 있고 좀 길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좋은 표현을 찾아가시는 과정이 생각 머릿속의 생각으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웅변의 시대를 살았던 정치인이라면 우리 노 대통령님은 좀 대화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대화하는 정치인 대화 토론을 했던 정치인의 시절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리 노 대통령님은 이렇게 직접 글도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직접 다루면서 이렇게 뭐 글도 많이 쓰셨는데 이게 옛날 대연정 제안을 했던 시절에 한번 2005년 5, 6월 달에 4월에 걸쳐가지고 한 4, 5개의 문건을 아주 동시에 쓰신 적이 있어요. 혼자 이제 쓰신 적이 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원고들을 2, 3일에 걸쳐서 하나씩 이제 공개하는데 그걸 마지막 수정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원고에 있던 내용을
이쪽으로 오려두기 위해서 이게 붙여넣기를 그런 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려두기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루는 뭔가 나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나간 내용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저를 보고 당황하시는 표정에 역력하신 게 내가 다른 논거에다 잘못 갖다 붙였구나. 그러니까 오려두기와 붙이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잘 못하신 거예요. 다른 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던 표정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PC에다가 글을 입력하시는 걸 하셨나요? 아, 그걸 못 하셨고요. 아, 유일한 오려두기 못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하시지 않았을까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뭐 PC가 다 다운됐다고. 혈주를 모르죠. 혈주를. 혈주를. 그,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종이로 갖다 드리면 종이에 직접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는 올려드리면 그게 연설비서실이 끝난 거였어요. 완벽하게. 고쳐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올려드리면 그게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걸 보시고 불러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일이 시작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충분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숙성시켜서 완성본을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근데 말씀하셨듯이 노 대통령님은 말을 하시면서 만드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중간에 두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이 두 분이, 저는 혼이 비정상, 우리 혹시 아세요? 혼이, 국민들의 혼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라고 대통령께서 걱정하셨던, 우주가 도와준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이쯤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분은 뭐, 어떻게 그때 그 글들, 박근혜 대통령의 글들, 연설들 보시면서 무슨 감이 안 오시던가요? 굉장히 불길한 예감 같은 것들? 신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들리는 소리로 그런 뭐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에서 저는 그 당시에 연설비서관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쓴 초안이 글이 들어가면 부속실로 가면 많이 고쳐서 나온다. 근데 최근에 또 부인했죠.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고쳐서 나왔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그 한겨레 우리 그 부장, 모 부장 있는데 그 부장의 친구예요. 조인근 비서관이.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겨레 그 부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되게 곤혹스러워 한다. 조인근 비서관이. 자기 연설문을 누가 부속실에서 자꾸 고치는데 힘들어 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무리 부속실이 이제 문고리 권력이지만 찍세고 뭐 이렇게 그 연설비서관 위에서 군림하지만 그런 걸 하려면 차라리 연설비서관을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연설비서관 보고 쓰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나는 그 부속실 직원이 고치는 줄 알았어요.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 부속실장이나 거기 안에 있는 행정관.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이 고쳤는지 이 아마 그 부속실 직원이 고쳤는지 모르게 해야 대통령도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밖에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밖에서 볼 때 아 대통령도 이제 고치는 능력이 되는구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보이려고 부속실에 그런 사람을 안에 넣어놓지 않았나. 블랙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헷갈리게. 그래서 그건 그래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로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쓰는 사람이 연설비서실에서 와서 일을 하게 하지 공식적인 시스템을 중시하지 그런 식으로 이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설 뭐 쓸 일이 있어서 찾으면 제가 가면요 자네가 쓸 건가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은 쓸 사람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화장국장 행정관이 가요. 행정관한테 불러줘요. 그걸 뭐 이 직급을 따져서 뭐 대통령이 원래 비서관하고도 그 대화를 상대가 아니에요. 비서관은 최소한 수석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수석도 별로 대화 안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주로 대화를 했고 비서실장이 전달해서 하죠. 근데 모든 초안은 행정관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 제일
전달해서 내려와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초안을 써요. 그러면 조금씩 더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해요. 고쳐. 비서관이 좀 더 알죠. 수석이 좀 더 알죠. 비서실장은 직접 들으니까 더 알죠. 이런 식이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윤 실장님도 있었던 거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위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옥상옥이고 이런 거죠. 대통령이 직접 해주면 들은 사람이 쓰고 쓴 사람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머리와 손발이 그냥 한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거 같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블로그에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이런 불행한 사태 속에서도 한 세 가지는 얻을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그 글쓰기 또 말하기 수준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보좌관이 그냥 쓰고 이런 걸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 그냥 그러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못 쓰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글로 못 쓰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가 글로 써야 되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의 수준이나 글쓰기 말하기 수준이 훨씬 높아질 거다. 두 번째는 그 우리 국민의 상상력이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어떤 뭐가 벌어지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건 뭐건 해먹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요 순진하지 않아요. 하도 속아서 살아와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그 순진하지 않아요. 항상 뭐가 있으면 그 저희가 뭘까, 속셈이 뭘까, 의도가 뭘까 이걸 따지는 국민이에요. 그 배경과 이런 것을 우리 국민만큼 그걸 잘 따지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수준에서 이제 더 한 단계 이제 상상하고 이렇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이 리더들의 그것도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이번에 정말 적나라하게 본 것 같아요. 도대체 4년 동안 청와대 참모들은 뭐 했던 거예요? 의심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당연히 알았겠죠. 물어보기 싫었겠죠. 물어보면 괜히 대통령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자리 보전이 안 되니까 모른 체하고 살았죠. 전부 그러고 살았죠. 비서실장이야 모든 비서들이. 비서 역할이 그거 알고 그런 거에 대응하는 게 비서 역할이에요. 근데 전부 다 몰랐대. 그런 일을 전혀 몰랐대요. 그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던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뭐 월급을 그 많은 월급을 세금에서 받아가면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비판을 원래 제가 오늘 이 모든 토크쇼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재현 실장 비서관님은 그때 어땠습니까? 그 최순 씨 연설문을 보셨죠? 그래도. 아니, 저는 뭐 모르겠어요. 강 비서관님 박 대통령 뉴스를 안 보니 뭐라고. 저도 뉴스 자체를 안 보고 살기 때문에 이번 파동이 나서야 그런 게 연설문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강 비서관님을 능가하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후에 맞춰서 이하 동문 제가 더 말을 하면 그게 다 옥상옥이니까 이 두 분의 좀 해보시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때 아까 저 강남구청 가서 고발당할 뻔하셨다고 했는데 성북구에서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성북구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사실 저희들끼리 동문회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우리 성북구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앞에 여기 와서 인사만 앞에서 하세요. 흐름을 깨진 않겠습니다. 예, 30초만 인사만 그렇게만 사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김용배 구청장님도 다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싸우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고요. 역시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이런 긴장감, 그래서 만약에 연설문이
연설비서관이 잘못하면 연설기획비서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항상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얘기 좀 들으셨으니까 중간에 한 몇 분의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몇 분 막 이렇게 질문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됩니다. 저는 윤태영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연설물을 누가 대신 고치고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국민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런 걸 고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좀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정치권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이렇게 뭐, 때가 되면, 제가 그 전에 잠깐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저도 대통령 모시고 한 5년 동안, 후보 시절부터 어디 가서 방명록의 문구를 쓰시는 거를 제가 주로 그 초안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제가 올려드린 초안대로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거의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당신 생각이 아닌 거를 예, 받아들이지 못하신 거죠. 그 제가 올려드린 초안에서 생각을 발전시켜서 쓰신 경우는 또 있는데 우리 제가 지난번에 성북구청 강연 왔을 때 우리 김영재 부총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14남북정상회담 때 올라가셨을 때 아래에서는 다 표지석에 문구를 평화를 여는 길이라고 이제 다 합의해서 대통령님도 그렇게 할 걸로 알고 갖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현장에서 막 쓰시는 순간에는 평화를 한 달 잠깐 멈칫하시더니 아무래도 여는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일이고 당신은 평화를 다지는 길이야 해가지고 다지는 길로 바꾸셨답니다.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생각과 철학으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각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보좌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서 때가 되면 다른 분들한테 원고를 맡기려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밖에 있는 명필들한테. 그거조차도 저는 권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뭐 미사여구를 쓰고 좋은 말을 써오지라도 이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자신이 쓰는 게 제일 좋고 글이든 말이든 두 번째는 그 주변에서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과 일체화가 되어 있는 참모들이 쓰는 게 두 번째 그 중에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쓰거나 이게 두 번째 순서고요. 그러니까 밖에 정말 아무것도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쓰고 고치고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볼 때. 네. 또 다른 질문. 시사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말하기와 글쓰기 속에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있는 참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 속에서의 어떤 잘못된 점들 참모들 입장에서 아니면 또 국민들 시선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순간에는 뭐 어떤 당이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말을 했겠지만 그랬을 때 참모들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지적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뭐 하얼빈 이런 오류가 잡히지 않은 것은 내부 어떤 언론가 닫혀 있기 때문이고요. 그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권위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그런 게 안 보여요. 틀린 게. 그냥, 틀렸다고 뭔가를 지적하는 게 자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못 본 채를 한 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뇌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례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상대적으로 권위적이었어요.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세요. 정말 근데 진면목을 너무 몰라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 연속국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연속국 하면 막 그 관저의 비서 장옥주 씨라고 있었는데 20대 초반 여성 막 옥주야 뭐 연속국 시작한다고 막 빨리 오라고 그런 분이에요. 진짜 소탈한 분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장벽을 쌓아가지고 이분을 안에 이렇게 해놓고 그 권위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잘못 알려져 있죠.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 드물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걸 밖에 얘기를 하고 또 책으로 쓰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더 추억하고 추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더 노무현 대통령을 더 기억하잖아요. 그거는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여줄 때 대통령 스스로도 그걸 그렇게 하라고 원하셨지만 이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항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연설문 같은 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여쭤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 연설을 신년 그 인사말을 올려드렸는데 대통령이 수정을 하셨는데 그 해가 개의 해였어요. 개해. 그런데 처음 인사말을 개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대통령님이. 그래서 그때 윤 실장님하고 그때 이제 우리 얘기를 했죠. 이거 좀 개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윤 실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개해 개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럼 여쭤봅시다 해서 여쭤봤어요. 딱 보시더니 오타네 그러시더라고요. 새해.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 잡혀요 중간에. 근데 감히 이렇게 못 물어보는 상황.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이렇게 깨알같이 막 써주셨는데 그 글자를 못 알아봐도요 누구도 가서 대통령한테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못 물어봤어.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가 너무 불경하잖아요.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시비 걸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모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해도 그랬어요. 이게 글자가 이게 뭔 글자를 쓰셨나. 네,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실장님 얘기를 하나 좀 드리자면 국회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전날 고치셔서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처음으로 한번 펜을 드셨어요. 그 딱 들었는데 어느 부분 정도 써주면 좋겠냐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맡았는데 그 부분을 딱 읽어보니까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아까 저 공격에 대한 지금 끝나갈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너무 막강한 것 같은데. 실수. 네, 제가 하나 제가 사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생활 4년 하면서 밖에서는 직원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직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 일단 참모가 맨날 대통령님 뭐 꼬투리 잡으려고 사는 참모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실천하고 옮기려고 사는 게 대부분의 참모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비슷해지고 발상도 비슷해지고 사건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도 대부분 비슷해져요. 근데 그 밖에서는 쉽게 직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안에서 실제로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근데 상대 이 참모들이 언제나 벽이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런 뭐 여기 촬영을 시작했는데 그날 마침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직원들 그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한 사람들 보고 오늘은 촬영을 시작하니까 이제 코딱지 쓰시지 마세요 이런 말을 이런 농담을 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벽이 없이 만들어서 스스럼없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LA 연설이라고 2004년 말에 우리 강원국 부사님도 굉장히 홍역을 치르셨던 일인데
그 연설을 이제 가시기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 미국 가서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컸던 연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시기 가기 전에 이제 NSC 그러니까 안보 관련 장관들이 다 보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NSC 상임위원장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청문대변인은 이제 의정비서관으로 같이 갔었는데 시차 때문에 거기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이 거기 시간은 오후 연설이었는데 이 밤새 저한테 이 한국에서 이 원고 좀 고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거기 가 있는 반기문 장관은 반기문 장관대로 원고 중에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고쳐달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시간 전까지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참모들의 요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고쳐주셨어요. 거의 다 막판까지 그렇게 하면 이게 당신의 소신과 참모들의 직원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다 받아들여주는 게 옳다, 다 무시하는 게 옳다, 저는 어느 판단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시간이 시차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저한테 그러면 포괄적으로 자네가 좀 그분들의 말을 담아가지고 수정을 해주게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몇 군데 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시간도 없고 이 부분도 대충 오케이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연설장 가셔서 이제 그 원고를 쭉 읽으시다가 그 대목이 와서 저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가서 딱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라고 거기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용은 사소한 아주 사소한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건 우리 참모들이 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은 우려한 나머지 이렇게 문장을 바꿨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그 연설 끝나고 이제 비행기 타 남미 가려고 비행기 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깨질 거로 생각을 했죠. 엄청난 야단 맞을 거로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거는 그럴 수, 너 자네들의 생각이, 참모들의 생각이 그런 의견을 올리고 그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 건은 그거예요. 북한이 그 핵을 가질 만한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를 체제를 그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갖는다는 말이 일리 그게 말이 오히려 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쪽 신문의 다음 날 나기를 그럼 북한이 핵 가져야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논조가 흘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참모가 한번 올라와서 나한테 건의를 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한다. 논쟁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긴다 이거죠.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뭐 그쪽 수석이 대통령한테 지고 내려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들어와서 그건 정말 안 됩니다 하면 다 연설문을 그냥 고쳐주라고.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모가 두 번씩이나 오는데 계속 내 고집을 피우면 참모들이 뭐가 필요하냐. 참모 다 필요 없다. 그럼 내 고집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항상 이제 듣는 편이었고 이 참모의 역할 중에 우리 윤 선배님 잘 말씀하시는데 그 대통령이 막 사기를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계속 트집 잡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대통령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예 뭐 한 7개 정도는 잘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심기 관리를 해드려야지 막 사기를 떨어뜨리고 막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 근데 한마디 그런 비판을 못 하고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예, 질문 일단 두 개 받았고요. 우리 선생님 가셔야 되나 보죠? 또? 아니요 그 네. 아니고요. 네.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관련돼서 인사 겸해서 드립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못 와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참전 중앙정부위원회 이제 하고 뭐 하여튼
페이트만 하러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 문제가 왜 문제냐, 대통령의 연설문을 누군가 고치고 그것도 외부에서 비서실장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공식 청와대 조직이 모르는 다른 곳에서 뭔가 계속 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왜 이게 문제냐, 이거는 민주주의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체제는 이 누가 주인인가, 정치학에서도요 핵심적인 질문이 전통적으로 후 가번 how many 가번이거든요. 누가 통치하고 몇 명이 통치하냐. 왕은 혼자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혼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통치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귀족은 여러 명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도 숫자가 다르죠. 이제 100명쯤 될 수도 있고 1000명쯤 될 수도 있고 중국은 그게 수십만 명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가 통치하잖아요. 온 국민이 주인이고, 다만 우리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은 직접 투표로 뽑고 국회 권력은 또 지역구마다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식 기관이잖아요.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대통령은 선출됐기 때문에 자신의 말은 이제 지시사항이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나누는 대화, 개인적 대화도 하물며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다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한쪽에, 물론 국회가 통과돼야 되지만 한쪽의 일을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쪽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국가체제를 사실은 민주체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주헌정체제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선출된 자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좀 필요하면 쓸 테니까 좀 달라고 좋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이 우리 공조직 내에서 반드시 걸러지고 책임있게 그것이 이제 재해석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질문은 핵심적으로 그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아까 다 지적, 내용은 다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마 앞에도 얘기하셨을 텐데, 제가 오면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문제입니다. 이 나라 주인이 누군가. 그 문제가 저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분, 그 한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책임지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모든 사람만큼의 무게가, 힘이 그분한테 있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연설문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은 행사마다 다 써주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내용은 취임사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가 그냥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와 계신 굉장히 기운 빠지는 얘기였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질문의 두개가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문은 다시 주인에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맨 끝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건 제 질문입니다. 두 분이 연설기획비서관, 연설비서관 부속실장 할 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천호선은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과 글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넘어갈게요. 구체문제, 사실은 약간 이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말하기 글쓰기라는 대통령의 말하기 글쓰기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책을 많이 읽게 된다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대통령이 말과 글을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천이 되는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게 우리가 뭐 생각,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메모, 이런 것들이 생각의 원천, 생각을 발전시키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상한 비서관을 하나 두셨죠. 그 원래 말과글 비서관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연설기획 비서관이 됐는데 리더십 비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 처음에 만들 때 내부에서 정말 이게 무슨 비서관이냐, 리더십 비서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고민했는데 그게 뭐였는지에 대한 설명서부터 노무현 대표는 어떻게 말과 글의 원천들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조 대통령님은 책을 엄청나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나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노 대통령님한테 제일 많이 갖다 드리는 게 책이에요. 책. 거의 뭐 10명이면 10명 다 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대통령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갖다 드릴 거 없나 하면 책이에요. 책을 갖다 드리면 꼭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올린 책에 대해서도 자네 성의를 봐서 10쪽 같은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책이 제일 많이 그런 당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메모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제가 이제 부속실장 할 때나 뭐 연설기 비서관할 때 아침에 관저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대통령이 나오셔서 지난 밤 또는 뭐 그동안의 언론에 대한 당신 생각 뭐 이런 거 여쭤보러 가면은 정말 여기서도 메모지 한 장, 양복 여기 주머니에서도 메모지 한 장, 바지 뒷주머니에서도 메모지 한 장 이렇게 메모가 나오면 거의 한 대여섯 장 하루에 7, 8장씩 메모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9시 뉴스를 보면은 전부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을 주제들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거에 하나하나 대응 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메모를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메모의 힘, 그 다음 독서의 힘,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지 생각의 힘이죠. 생각을, 제가 책에도 많이 써놨지만 진실과 사실에 대해라고 제가 여담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거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거의 한 이 노트북으로 한 네다섯 페이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그것도 잠깐 짬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 생각의 깊이를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 메모, 책 이게 결국은 제 책에도 이게 출판사 표지에 후원하지만 생각이 빈곤하면 말이 빈곤하다 이렇게 말해놨듯이 생각을 많이 하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리더십 비서관 얘기했는데요. 예. 리더십 비서관은 저 탄핵 대통령께서 탄핵 됐을 때 이제 비서실 편제를 바꾸면서 이제 새로 잠깐 만들었었는데 한 1년 동안 유지됐는데요. 뭐 하는 역할이라면은 대통령께서 책을 다 읽으실 수는 없으니까 책을 대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서 비서관인 것 같아요. 아까 연설기획 비서관이 말과글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붙인다면 리더십 비서관은 독서 비서관으로 이제 책 중에 대통령께서 이건 좀 알고 계시거나 어디 연설하실 때 인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예화나 사례, 문구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 이지원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거의 1일 인권 내지 뭐 이틀에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려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서 대행 비서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으신 게 많은데 국정이 너무 바쁘니까 중요한 책 중에 내가 보지 못하는 책은 요약해서 올리면 그 다이제스트 요약본을 보겠다라고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면 직접 읽으시기도 하셨고 그만큼 생각에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된다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게 될까요? 뒤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맞겠고요. 혹시 책을 많이 읽고 싶으시면 돈을 버셔서 독서 대행 비서관을 하나 더 고용하시면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이게 답은 아니죠? 강원국 비서관님한테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의 원천 역시 뭐 독서로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갈 분이 없었을 텐데요. 그 리더십 비서관이 제 옆방이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말을 실언을 하셔서 대통령님께 매일 한 건씩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거의 반 죽어놨죠. 그 1년 정도 되니까 이분이 너덜너덜 해주셔서 외교부 직원이셨는데 들어오셨는데 몇 개국어에 능통하세요. 그래서 원서를 가져서 그런 것도 다 읽고 요약해드리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두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은요, 대답해주는 자리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지시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밑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대답해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답을 하려면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견해, 시각, 관점이 없이는 대답을 못 해요.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참모한테 빌려오기 제일 좋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빌려오지 않고 밖에서 있는 건 문제인데, 그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그 생각, 자기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를 했어요. 희한하게 똑같아요. 독서, 토론, 학습, 관찰, 메모예요. 관찰은 이렇게 모든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유심히 봐요. 왜 저게 저렇게 됐고, 그걸 쫙 따져봐요. 그 두 대통령 공이 그래요. 이 다섯 가지가 결국 제가 생각을 만드는 도구예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만들려면 이 다섯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 광복절 대통령 연설에 나도 모르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뜻이겠죠. 당시로선 주목도가 낮았죠. 반향이 거의 없었는데 반향이 큰 연설과 반향이 없는 연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2006년도 연설이 뭐였는지부터 기억을 하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 논문에서 구별 없이 편안하게 가장 인상, 연설을 담당한 대통령의 말과 글을 준비하는 비서관의 입장에서, 참모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설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그것이 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자신은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얘기를 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그 반향이 큰 건요, 조중동이 문제 삼는 연설이에요. 조중동이 문제 삼지 않으면 거의 그 내용을 아는 국민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편지를 붙이는데 우체부가 전달을 안 해준다고 항상 그러셨고, 실제로 여러분들 대통령 연설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거나 읽어보신 분, 국민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들 어떤 그런 거? 그건 저도 없어요. 아니, 정말 제가 기여한 바가 저는 정말 없어요. 그건 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쓰기를 한 거고요. 대통령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만 했고, 대통령이 직접 쓰신 연설 중에는 아까 저 동영상에 나왔던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건 초안이 없던 연설이고, 대통령님이 그냥 일필휴지 하셨는데 그걸 보고 아 진짜 놀랐어요. 저 정도 쓰시는 분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하고 손발이 따로 노니까, 이 사실은 연설비서관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각이 없는 분을 모시기는 쉽죠. 자기가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있는 생각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 연설을 듣고 나서, 그 전까지는 막 혼내시고 그러면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껌껌 이렇게 혼내시나, 그만두라고도 세 번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부속실에서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부속실에다 대고 막 욕을 하시고, 이제 그 연설비서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것을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참고하시라고. 근데 그 이어폰을 끼고 그걸 듣는데 와 정말 그 좀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화나시면 정말 막 그 격정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랬는데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 연설을 제가 보고 나서 이 정도 되니까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대통령이 나를 혼내신 게 아니고 가르쳐줬구나. 내가 많이 배웠구나. 혼내는 게 배우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혼났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많이 가르쳐주시네. 진짜 오늘은 많이 배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대통령한테 한번 혼나보세요. 그 부담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편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 입장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윤태영 기자님도 많이 혼나보셨나요? 아까 그 연설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설이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으셨고, 본인은 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저도 잘릴 뻔했었거든요. 정무기획 비서관 시절에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게라고 그때 당시 제가 정무 수석으로 유인태 수석을 모셨는데 그것도 말과 강이 된 거였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청와대가 방침을 결정하고 있냐? 당시 여당과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ABC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상상해보라. 나도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정보를 볼 때 ABC 중에 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중에 기자가 그걸 바로 30분도 안 돼서 청와대는 B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라고 찍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거의 잘려서 짐 싸다가 다시 풀었었는데 그때 옆에 계셔서 들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릴 뻔한 적은 없으셨나요? 어떠십니까? 일단 첫 대변인이 그 첫 비서관이 그때 잘릴 때 부해 준 거예요. 그래요? 네, 접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 신임을 선언하시고 나서 다음에 오는 총선을 제 신임과 연계하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변인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제 실세는 천호선 정무비서관이니까 정무비서관은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정부 방향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니까 천 비서관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TN 기자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이제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날이 국무회의 하는 날이었는데 YTN의 단독 보도로 막 엄청나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변인 보고 나와서 빨리 해명하라고 해서 제가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부인을 했어요. 그럴 리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기사들이 다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정례 브리핑에 나왔더니 제가 응답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네 지금 브리핑 중인가? 그러면 지금 천호선 정무비서관 해임한다고 발표하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가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기사 나오는 거 보고 자네 말대로 기사가 안 나오면은 없던 일을 하세요. 하면서 거꾸로 저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자네는 그걸 왜 부인했나? 그게 사실인데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그냥 당연히 부인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 내가 그럴 생각이 있는데 자네가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어떡하나 해서 제가 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날 아침 돼서 기사는 다행히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진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네 말대로 정말 기사가 이제 죽었으니까 어제 그 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직접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하여튼 놀랐어요. 그랬던 일이 있고요. 원래 질문이 뭐였죠? 연설, 인상적인 연설 네. 또는 연설의 반향이 있을 때 없던 연설은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설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던 뭐 전시작전 통제권 연설이나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그다음 옛날 후보 시절에는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600년 기회주의 역사 청산 이런 연설들이 대통령께서 혼자 작성해서 메모로 작성해서 가서 하신 연설인데 우리 노 대통령님 스타일에서는 이 쓰여진 연설에서 명연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30분 연설을 하면 부수를 한 2시간, 3시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글쓰기 전문가인 연설팀에서 그거를 압축하고 압축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장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이게 압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 노 대통령께서 이런 쓰여진 연설을 읽을 때는 수사를 거의 안 쓰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담아야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연설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솔직히 2006년 광복절 연설 내용이 무엇인지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나. 질문하시면 혹시 어떤 연설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2006년 광복절 연설 이러면
자주국방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은 친일 청산 둘 중에 과거사 정리 아니면 자주국방? 굉장히 네. 특이하신 분이시네요. 그런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까 하시던 네. 말씀 네. 저 연습을 들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뭐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우리 강비서관이 다시 그 후보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후보 수락연설 같은 걸 이제 유시민 장관하고 같이 쓰긴 했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취임사 때도 이제 참여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쓰여지고 정제된 연설인데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도 명연설에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명연설은 되게 준비된 연설, 밑에서 준비한 연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건 사실. 근데 그게 자연히 축적돼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명예회복은 하나 해야 되겠고 그렇게 잘릴 뻔했지만 정권 초기에 그때가 1차년도 됐죠. 네, 끝까지 잘 견뎠고요. 잘리지 않았고요. 대변인 잘한다는 칭찬도 받았고요. 네, 좀 미성한 잘한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방송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받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독서, 생각, 메모, 관찰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글쓰기와 말하기로 갔어요. 근데 글쓰기와 말하기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쓰기와 말하기는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말하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글쓰기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비공식적인 대화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았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말하기와 글쓰기는 일방적인 겁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회의해서. 근데 대화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은 되게 대담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사실 대화는 아니죠.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보통의 대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제일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모든 공식, 준공식 일정을 챙깁니다. 이제 두 번 인연을 했는데 국무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국무회의를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뭐냐면 대개 형식적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안건을 결정을 합니다. 두드리면 되고 보고하고 결정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게 대부분인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는 그게 보통 1시간 정도면 끝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 1시간 정도면 끝났죠. 1시간 남는 지금 국무회의가. 근데 저희가 3시간씩 했어요. 3시간씩 하게 된 배경 진짜 3시간 동안 대통령과 장관이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무였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두 분이 주무이시니까 국무회의를 우리가 바꾸게 했던 배경 같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국무가 지난 정부 그 이전 정부까지는 국무회의가 거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였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게 어쨌든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토론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자 장관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안건 처리를 한 시간 하고 나면 잠시 티타임을 가진 다음에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부처에서 준비해놓은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토론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N명이 모이면 그 우려를 N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독대하면서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받아 나가면 그건 오류의 가능성이 2분의 1 정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고 정말 10명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으면 정책의 오류를 N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덕분에 이제 회의가 12시에 끝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무리 말씀이 마지막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의 한 12시 20분이나 30분 돼서 끝나가지고 장관들이 부랴부랴 점심 약속하려고 허겁지겁 생각이 나고요. 그것도 이런 과정을 전부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제가 처음에 참여정부 초기에 했었어요. 근데 일부 장관들이 그렇게까지 공개하면은 자신들이 이게 장관 정책 관련해서 이해단체들한테는 알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 국민의힘한테는 반대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조정해달라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서 국내에는 공개를 못하게 됐습니다. 안 해도 됐고요. 일반 자리에서 대화하실 때, 그러니까 정상회담 같은 거 이게 많이 보는데, 제가 책에도 이제 하나 소개해놨는데, 우리 대통령 나중에 말씀카드라는 요만한 이제 카드를 갖고 얘기하셨어요, 주로. 그걸 갖고 이제 현장에 가서 참고하시면서 하는데, 타임 때는 넥타이가 정말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회담장에서 보니까 이 넥타이에 이 철제 클립이 끼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카드를 사진까지 다 찍고 나서 맞은편 정상과 앉기 전에 다시 한번 꺼내서 또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가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철제 클립이 빠져가지고 넥타이에 끼인 채로 정상회담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이제 점검하고 또 점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외국 정부과의 정상회담 때 한번 감탄한 게 호주 총리랑 이 회담을 할 때였어요. 호주 총리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 때 정상회담을 하면은 거의 한 15분, 30분 회담을 하면 15분은 북핵 얘기고 나머지 15분은 세일즈 외교를 해요. 근데 북핵 얘기가 끝나니까 호주 총리가 자기네 나라 저 LNG 가스를 한국인데 인도네시아에서만 사냐, 우리나라 것도 좀 사달라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알았다고 하시더니 다음 문제, 우리 거 파는 얘기를 하는데 호주산 철광석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와가지고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가 지금 무척이나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걸 개발해서 상대방한테 이게 호주 총리가 너무 기분 좋게 그걸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일반 사석에 대리고, 이건 물론 사석 대화는 아니지만, 그런 자신의 말을 더 설득력 있고 기분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하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아까 할 때 말씀 카드가 뭔지 짐작하세요? 그 보통 이 연설문이나 어떤 회담에 임할 때 이렇게 메모를 A4 용지로 많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노 대통령은 그거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포켓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중요한 메모, 대개 내용을 다 소화하고 공부하고 가십니다. 예를 들면 14남북정상회담 할 때 사실은 두 달 동안 회의 의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었고, 오전까지만 해도 뭐 그 얘기도 긴 이야기입니다만 분위기 굉장했는데 오후에 설득을 해서 그것이 거의 다 14정상회담 선언에 담깁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근데 그것을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지만 혹시라도 잊을까봐 항상 포켓 안에 들어가는 카드를 만듭니다. 활자를 크게 해서 중요 키워드만 들어가 있는. 제 기억엔 그 크기를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를 만드느냐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 어떻게 해야 주머니에 잘 들어가냐. 가지고 부속실에 가보면 뭐 토론하고 있어요. 몇 센치로 해야 된다. 자료 제거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강호 비서관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어떤 비공식적인 대화나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지. 우선 그 두 분 다 이제 토론을 좋아하셨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해야 생각이 나시는 분이고, 여러분도 이제 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토론을 하면 좋은 게 생각이 섞이면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통령 그 힘을 아셨기 때문에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토론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나토 정부라고, no action only talking. 이거를 조중동이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웠죠.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걸 들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수석 보좌관 이런 장관 분들이 토론에 대한 준비는 원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성장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토론을 배운 적이 없고, 그 연배 그분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도 대통령이 토론으로 이걸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1번 누가 발언하시고 2번 반론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짜 토론다운 토론은, 대통령이 원하는 토론은 임기 내에 못하시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정말 분쟁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요, 읽기 듣기,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죠. 남의 생각을 읽고 듣는 건요 전 세계 1등이에요. 분량이. 그래서 삼성전자 모방하고 베끼는 건 그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뭘 남의 그 생각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이런 능력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근데 문제는요, 말하기 쓰기 이 출력이 돼야 돼요. 출력은 생각이 없으면 출력을 못 해요.
근데 이 출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장관들도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써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안 만들어지고 창의적이고 뭐 창조적이 불가능해요. 삼성전자가 애플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남의 베끼는 걸로 끝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도 정말 말을 많이 시키고 많이 쓰도록 해야 돼요. 남의 걸 읽고 듣는데 선생님 말씀만 매일 듣고 교과서 참고서 읽는 데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셨는데 토론공학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꼭 조중동, 아니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 언론들에서만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청와대 참모들은 그냥 조용히 보고 와서 OX만 되면 참 좋겠는데 토론을 해야 돼요. 뭐 깊게 이해해야 되고 문제제기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지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지원이 뭐냐면요, 청와대의 그 의사결정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대통령한테 아까 비서관 행정관도 이제 비서관이 좀 위고요, 수석부서관이 더 위고 비서실장이 위고 비서관 밑에 행정관이 있어요. 무슨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정책결정에 되면. 그러면 행정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럼 그 위에 비서관이 검토하는 게 또 거기 붙습니다. 이게 온라인상 수석비서관 관련 수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결과 참고자료, 그래서 엄청난 양이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올라갑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 낮에도 보시지만 퇴근해서 관저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도 이제 그걸 열어보시, 보통 그게 한 30~40개 올라갈까요? 그래요? 30~40개 많을 땐 더 올라가지만 그걸 거의 다 읽으세요. 거의 다 읽고 거기다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원한 대로 시행하십시오. 또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 괜찮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고서 열심히 써서 올렸는데 누군 약간 장난스러우신 건데 이걸 보고서라고 썼습니까? 라는 글도 내려와요. 그래서 아침에 그 행정원은 내려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대통령의 피드백이 바로 와 있는 거죠. 어젯밤에 했던 그런 것들에서 때로는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고 거기서 약간 비판적인 이 보고서는 다시 쓰십시오. 기본이 안 돼,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 보고서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얘기 쓰면 그 행정관은 하루 종일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 비서관하고 그 라인들은 그런 일인데 이 과정도 토론과 똑같이 어떤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의견들과 정보들이 검토되고 대통령이 그걸 다 참고하고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 자체가 수십 페이지씩 되는 건데 이건 온라인 토론이죠, 일종의. 그래서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수준들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라는 것이 당시 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특징들입니다. 보면요, 정책이 어설프게 만들어서 뭐가 비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책 노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찬반의 논란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점이 있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질문을 한두 개 혹시 있으면 받고요. 아니면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나가는 걸 할 테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좀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신 것 같던데요. 혹시 뭐 예, 선거법에 위반된 얘기가 없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송민순인가요? 그분 성함이? 제가 송? 그분이 그 송. 예, 송. 예. 그분이 그 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문재인 의원, 지금 의원은 아니시지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토론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제가 라종일 그 주일대사님 말씀은 그분 말씀이 맞을 거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네? 무엇이 사실인지 예.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두 분이랑 관련된 일이 아닌데 두 분도 그때 싱가포르 나오셨었죠. 이런 거예요. 그 송민순 장관 참여정부 당시에도 외교부 장관이셨는데 2003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을 해요. 매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찬성할까 반대할까 기권할까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유엔을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2007년도예요. 그때가 무슨 해입니까? 2007년도 11월 달에 이제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10월 4일 날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하고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선언에서 남북 이런 거 하자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물론 기권한 적도 있고 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라는 걸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16일, 그러니까 날짜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16일 날이라는 날짜에 회의를 했어요. 모두가 기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를 해서. 이거 찬성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송민순 장관은 이유 있는, 뭐 이럴저런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의사결정은 그때 된 거예요. 됐는데 해당 주무장관, 주 유엔 한국 대사에게 찬성해라 반대해라 기권해라 결정하는 것은 외교 장관이 보내게 되는데 주무장관,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주무장관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자고. 찬성하자는 의견을 계속 제출하니까 실제로 16일 날 의사결정을 했는데 21일 날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일 날 싱가포르 회의에 갔을 때 이제 외교부 장관도 같이 가니까 해외에 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16일 날 결정 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배려를 한 거예요. 주무장관이 반대하니 더 설득해보고 더 얘기해보고 더 들어봐 주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더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내일 유엔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오늘 밤 20일 날 밤 싱가포르에서 외교부 장관과 안보 관련 청와대 실장 백준철 실장이라 모르겠는데 불러다 놓고 최종적으로 듣기도 하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이제 내일인데 대통령 생각이 완강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젯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권하기로 했다. 찬성하지 않고 기권하기로 했다. 이 발표를 하는데 이제 문제를 삼는 게 봐라. 이때 16일이 아니라 20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라고 송민순 장관은 생각하는 거고요. 16일 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도 나머지 정부는 16일 날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동의한 것이 기준이 될 테네. 그런데 송민순 장관은 회고록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16일과 20일 사이에 18일 날 만나니까 왜 이미 결정한 것 가지고 자꾸 재론하느냐라고 얘기하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6일 날 회의에서 실제로 결정난 건데 대통령이 20일까지 시간을 주고 참모를 아까 배려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참모를 배려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걸 다음날 브리핑을 할 때 사실은 16일 날 결정났는데 외교부 장관이 계속 반대해서 어저께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판단, 안보실장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어젯밤 최종적으로 결정났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장관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본인은 본인이 동의한 것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배려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해 아까 질문한 건 이해가 되셨죠? 자, 뭐 이제 얘기가 더 가면 여러분들 화장실도 못 가실 것 같고 점심 식사 예 질문 있으세요? 예 한 번만 받을게요. 크게 얘기를 좀 많이 가는 시간으로. 네. 오늘 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통령의 그 말과 글의 중요성도 알려주셨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여지껏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안에 대통령의 그 생각과 가치와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어려운 자리에 세 분이 같이 모여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도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생각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시고 지금도 각자의 그 생활 공간은 다르시지만 그 내용을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 이 토크쇼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뉴스에 그 참여정부에서 그 정책실장으로 일하셨던 그 김병준 씨가 이번 그 지금 뭐 총리 후보로 인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김병준 씨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참여정부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하고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그 대통령의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신지 지금도 소통이 되고 계신 분이신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간 그분을 대하시면서 대하시면서 느끼시기에 그분이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상과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는 분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새로운 길을 가르시는 걸로 보이시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오늘 밤에 뉴스 못 들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오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김병준 총리를 임명하셨는데 이 질문은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라 예민한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그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이사장 하시면서 이 후보 시절에 젊은 학자들을 이끌고 정책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던 분이고요. 또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정책실장, 뭐 정책기획위원장, 정부혁신 지방문건위원장 같은 그런 중책을 맡으시면서 큰 일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총리로 임명할까라는 생각도 하셨었다. 좌절되긴 했지만 총리, 교육부총리, 뭐 비서실장 등등의 다 후보로 생각하셨던 만큼 대통령님 철학과 생각에 정통하시기도 하고 또 정부감각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다만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많은 이제 이 참여정부사라고 뭐 재단이나 이쪽하고는 약간 좀 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 대통령이 정책을 연구하는 이쪽 연구소가 있는데 이쪽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간간이가 뭐 사회 디자인 연구소에 올리시는 글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생각의 틀림만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정확히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 총리직을 수락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또 일 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뭐 궁금하실 수 있지만 뭐 말하기 글쓰기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얘기고 저희도 지금 상황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고 나중에 다른 시사적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더해선 예 짧게 질문해 주세요. 네, 어제 급하게 그 말하기 글쓰기 사실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제가 급하게 샀는데요. 오늘도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토론의 중요성도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그 대통령의 토론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저희가 사실 토론에 대해서 배울 일이 없는데 토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좋은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이쯤 여기서 이 질문과 마무리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참여정부 4시간 하고 12시 넘겨서까지 하고 안절부절해서 점심 약속 때문에 장관들 시계 보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건데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를 좀 충분히 한 2, 3분 갖고 두 분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얘기를 크게 마무리 짓는 걸로 봐도 되겠죠? 네. 예, 예. 그 우선 토론 그거를 저기 하시려면 대통령의 말하기 최고의 책이고요. 그 전에 질문하신 분은 참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그 제가 뭐 마무리 말을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두 분, 그 두 대통령 다 자기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 말과 글의 가치를 누구보다 이렇게 높게 보셨어요. 그럼 말과 글로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말과 글로 남을 설득하고 세를 모으고 해서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뵈면 자기 말과 글을 다듬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쓰세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회를 이렇게 연설문 작성을 같이 해보면 계속 하나의 표현을 막 두 개, 세 개 막 만들어내세요. 그러면서 이 말 좋지 않냐, 너는 이런 말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어린아이같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렇게 막 갈고 다듬는 일을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문장을 제가 생각해내고 찾으면 너무 막 좋아하시고 설레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기 글쓰기를 잘하려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쓸 책 광고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나 소개드리면 여지껏 회장님의 글쓰기, 대통령의 글쓰기 요 세 번째 책을 준비하는 게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내게 따라서 강원국의 글쓰기란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대해 보시죠. 예. 예. 저는 그
대통령님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아내,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또는 뭐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한 건데 그 2009년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정말 왜 그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정말 내공이 다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그 말 제가 아까 강 비서관이 얘기했지만 두 가지씩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을 제 전면에 내세우는 그래서 토론의 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옛날 검사의 대학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내가 이렇게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아느냐. 그 말처럼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소신을 펼 수 있도록 잘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사석에서 얘기하셨던 게 물어보시는 게 김대중 파와 이영희 파가 있는데 세상에는 이 두 사람 이 두 파 중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데 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김대중 파라는 건 말 잘하는 사람이고 이영희 파는 글 잘 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영희 교수 책을 보면서 많이 인권 변호사 되셨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뭐 그 중에 더 높은 가치를 뒀다면 이영희 파예요. 당신은 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추구하셨던 거는 글쓰기로 세상을 바꾸는 거. 그만큼 말과 글이라는 건 저희가 말과 글에 책을 낸 거는 천대변인 말, 청소년 수석 말처럼 책을 팔려는 것 목적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랑 같은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추구하셨던 게 글쓰기이듯이 저는 말보다 글쓰기, 우리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천수석이 미리 끄트머리 질문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천호선 대변인이 하던 시절에는 사실 저는 청와대에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영 대변인, 이제 대변인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우리 강 비서관님이 거의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 어쩌면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구리 찔러서 나오는 얘기는 영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책을 직접 보시죠.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기나 글쓰기의 그 배경과 자원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특히 대통령의 말은 어떤 걸 의미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국에 맞게 되돌이켜보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 책이 그래도 잘 팔리기를 기대하던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해야 하고요. 저도 영혼은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뭐 술 사거나 밥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대통령은 여당, 야당을 떠났어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분명한 대통령. 그제 1년 뒤네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 아,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대통령. 그죠? 무슨 번역기를 돌려야 된다는 주어와 수로가 맞지 않고 네. 약간 이 영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갖는 게 이렇게 되면 여야를 저는 뛰어넘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보수든 진보든 그 생각이 무엇이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대통령, 알아먹을 수 있는 구청장, 알아먹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나랑 생각이 가까우면 선택하고 아니면 선택하지 않고 또는 다른 생각이 없어도 찬성하고 아니면 반대하고를 국민들이 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그런 건데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글도 때로는 써야 되는 게 있다. 직접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평소에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대화에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